교육부는 지난 3년간 그리고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출제되는 새로운 수능 경향에 맞춘 첫 모의고사는 이제 다음 달에 감이 더 잡힐 것 같은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 이름은 이민섭입니다. 예전에 강의하던 모습이고 현재는 KNS에서 수능 전담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지난 6월 26일이던가요? 교육부 발표 킬러 문항을 적시했습니다. 지금 예시를 했습니다. 그걸 좀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드릴 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부는 지난 3년간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올해 6모 에 출제된 문항 가운데 총 22개 국수역 앞에서요 를 킬러 문항 다시 말해서 초고난도 문항으로 선정을 해서 공개를 예시를 한 거죠. 그리고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출제되는 첫 시험은 지난번 7월 모의고사 이게 6월 26일 발표거든요. 그리고 바로 7월 모의고사 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이미 출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이제 새로운 수능 경향에 맞춘 첫 모의고사는 이제 다음 달에 9월 6일에 실시될 고3 9월 모평을 좀 봐야 좀 어느 정도 감이 더 잡힐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으니까 이제 뭐 2학기도 여름방학도 끝나가고 하니까 제가 설명회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올해 수능 예상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수능 예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짧게는 가까이는 임박해 있는 그 한 달 후에 9월 6일 모평에 대한 예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 달 후면 밝혀질 거니까.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저의 그 오랜 수능 경험, 강의 경험, 그리고 또 원장 경험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걸 토대로 최대한 제가 뭐 나름 뇌피셜이죠. 그죠? 좀 공유하려고요. 네. 자, 교육부는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 이게 이제 교육부가 워딩, 직접 워딩한 제가 이렇게 재정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언론 보도 그대로니까 이제 킬러 문항 22개 적시한 그 예시한 그 근거입니다. 다 합쳐서 얘기하면 일단 고교의 그 공교육 기준으로 고교 과정을 넘는다 이런 건 좀 빼겠다는 그런 원칙인데 그걸 좀 이제 풀어서 이렇게 워딩을 했더라고요.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추상적 개념 사용 그리고 과도한 추론 필요 이런 거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예, 고차원적인 접근 너무 추상적이다 개념이 예, 그리고 뭐 너무 현학적이다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한 추론 예, 100% 추론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기 아무튼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킬러 문항을 골라냈다고 취지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부터는 이러한 종류의 킬러 문항을 출제 단계에서부터 배제하겠다고 강조를 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영수 킬러 문항 사례는 일단 대상 시험이 4개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이제 최근 6월 모평 고3이요. 그리고 지난 3년 최근 3년 수능 이렇게 4개의 시험을 대상으로 해서 총 22개고요.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저는 이제부터 영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지랖 넓게 뭐 영어 강사로서 국어 수학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자. 영어만 따로 이제 얘기해보면, 그 영어 6개 문항 예시한 걸 이렇게 몇 면을 보면, 거기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백수를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게 이제 이겁니다. 워딩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6개 문항마다 다 각각 설명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통폐합한 거예요, 이게. 짧게 두 줄로. 아까 우리 겹치긴 하는데, 보세요. 근데 추상적 개념, 이거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어휘. 어차피 그동안도 어려운 어휘는 밑에 이제 풋노트로 각주로 달아주긴 했습니다만은 자, 지금부터 영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 그리고 어려운 어휘.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각주 단어가 더 많아질 수, 각주로 이렇게 풋노트로 이렇게 뜻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도 크고요. 자, 그다음에 복잡한 문장 구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고 복잡하다 이런 것은 가급적 배제하겠다. 뭐 완전히 뺄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다. 이게 좀 이렇게 이채롭다고 할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라는 것은 어떤 이제 영어로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각종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이런 것들 이 부족한 것을 이제 좀 배제하겠다라는 거고.
아,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또 이제 어떤 문제, 여성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에는, 또 답의 근거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겠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또 논리 얘기 또 나왔습니다. 하여튼 논리를 굉장히 강조하던데, 논리적 치밀함이 부족한 그런, 뭐, 글감 자체가 그렇든지, 아니면 그 문제 출제 어떤 그, 방식이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역시 제외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없고요. 이걸 정리한 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대상 시험이 올해 6모, 지난 3년 수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판이랄까, 좀 이런 뒷소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뭐 SNS 상에서나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거 달리고 이런 거 보면은, 아, 그냥 교육부가 오답률 높은 거, 그 이 네 개의 대상 시험에서, 최근 네 개의 시험에서, 평가원 시험에서 오답률 그냥 제일 높은 거 6개 이렇게 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몇 면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나름 고심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그 방금 말씀드렸던 6개, 교육부가 제시한 6개의 킬러 문항은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당장 올해, 지지난달에 봤던 그 6모에서는 오답률 1위와 3위를 킬러 문항으로. 그리고 작년 수능 역시 1위와 3위. 재작년 수능도 역시 1위와 3위. 계속 2위가 빠져 있어요, 지금. 예, 요걸 좀 주목하세요. 지금 이 빨간 글씨가 이제 킬러 문항으로 제시한 전부인데, 그 나머지 살아남은 여섯 문제는 또 뭐죠? 절반이 살아남았잖아요. 오답률 기준으로. 아, 이거야. 뭐, 이제 뭐, 지금부터 제일 그, 이 네 개의 기준 시험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거니까, 상대적으로. 뭐, 요걸 여기서 안 골랐다고 그냥 치더라도, 여기까지. 요 세 번의 시험에서 당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요 세 문제 아닙니까? 요 세 문제? 그렇죠. 네, 우선 한번 잠깐 돌발 퀴즈를 드릴게요. 왜 요 문제보다 킬러 문항으로 제시된 이건 그렇다 치고 왜 요 문제보다 오답률이 더 오히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장에서 킬러 문항 예시에서 제외됐을까요? 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랜덤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랜덤이라고 그냥 오답률 순위로 그냥 성의 없이 툭 잘라서 예시한 거 아니냐, 적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그 증거가 이거죠. 얘는 뭐냐, 이거예요, 얘는. 우선 여기까지 잘라서 요 두 개는 좀 아시겠죠? 문제 유형. 힌트는 문제 유형입니다. 요 빈칸이나 이 삽입이나 순서는 합리 추론도 빈칸 추론과 비슷한 거니까 빈칸이라고 칠게요. 이게 다 빈순삽이라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서 빈순삽이라고 불러요. 수험생들이 또 선생들도 소위 전통적인 킬러 유형, 그러니까 킬러 문항과 킬러 유형은 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근데 보통은 오답률 한 상위 한 6, 7위까지는 그 소위 킬러 문항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빈순삽으로 이제 빈순삽이 표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빈칸이 어려우면 삽입 순서는 좀 쉽고 순서 삽입이 좀 어려우면 빈칸은 좀 쉽고 이렇게 그 빈순삽이 다 어려운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아무튼 그 빈순삽, 그 뜨거운 감자, 킬러 유형 그러니까 그게 다 킬러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위 킬러 문제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휘. 얘는 어휘잖아요, 어휘.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자, 학생들은 바로 알아들 텐데, 이제 지금 수험생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유형을 잘 모르신다면, 잘 지금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요 두 문제는 명쾌하게 설명이 돼요, 나름. 누구라도.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소위 어휘, 어법, 그리고 여기 이제 주제, 제목, 요양문까지 요 다섯 가지 유형을 빈순삽 바로 밑에 그러니까 말을 붙이자면 그동안은 준킬러 유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빈칸 순서 삽입 그 빈순삽이 킬러 유형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오답률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러나 때로는 또 오답률이 꽤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그동안도 대체할 수 있었던 킬러 유형을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휘, 어법 요것도 이제 두 문제고요. 이거는 한 문제지만 뭐 3점으로 많이 나오고 3점짜리가 하나, 2점짜리가 하나, 5점이고
요게 3점짜리로 이제 나오면은 8점이 되고, 요게 2점짜리로 나오면 이제 7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 7점 내지 8점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또 하나의 집단이 준킬러 유형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 제목 요약문이에요. 요것도 3점, 2점, 2점, 또는 2점, 3점, 2점, 이렇게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또 7, 8점 돼요. 7점. 그럼 요게 이제 8점이라고 치면은, 준킬러 유형. 그러니까 다시, 어법 두 문제, 어휘 한 문제. 어법 한 문제, 어휘 두 문제. 그리고, 아, 그, 어휘가 이제 하나는 장문독해 어휘 문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제 제목, 또 요약문. 요렇게 해서, 요 다섯 개의 준킬러 유형을 합치면, 이것만 해도 점수가 벌써 15점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전통적 킬러 문제를 좀 쉽게 나와. 킬러 문제, 뭐, 킬러 유형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킬러, 전통적 킬러 유형인, 빈순삽을 힘을 쫙 빼버려. 예컨대. 좀 약간 매갈이 없이, 오답률 팍 떨어지게 이렇게 낸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에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을 이제 해볼게요. 그래도 이 모든 게 다 가정입니다 지금. 네. 그래도 소위 그동안의 준킬러 유형이었던 이 다시 어법어휘 주제 제목 요약 요것만 갖고도 예 1등급을 못 맞게 만들고 1등급 진입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2등급 진입도 힘들어질게 할 수 있는 그런 킬러 유형의 대체 유형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얘는 살려뒀잖아요 이렇게 살려뒀잖아요. 오답률이 얘보다 높은데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준킬러 유형이, 그동안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학생들은 알 거예요. 아니, 아까 복잡한, 그러니까 어려운 어휘 뺀다고 하지 않았냐. 그 어휘가 이 어휘랑 다른 말이에요. 그 어휘는 그 독해지, 뭐, 빈칸, 순서, 뭐, 주제건, 제목, 이거 사용되는 쭉 깔리는 그런 어휘를 얘기하는 거고, 예. 이 어휘는 어휘 유형. 예, 논리를 물어보는 어휘 유형은 어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섯 개 밑줄을 쳐놓고, 또는 A, B, C 줄에서 반대말 이렇게 묶어놓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 등장하는 어휘는, 그거는 뭐, 중학교 1학년도 아는다. low, high. low가 맞아, high가 맞아, 뭐, 이런 거예요. 마스크가 맞아, 언마스크가 맞아, 뭐, 이렇게 어려워봤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어휘, 그러니까 이거, 요거는 이제 어휘 유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어휘도 문제, 어법 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예. 자, 이렇게 예측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말 특이한 건 뭐죠? 일단 얘는 개무시했습니다. 예. 물론 얘도 사실은, 잠깐 언급을 하고, 너 불쌍하니까.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차피 국어 수학에서도 별로 얘는 별로 이렇게 여기서는 킬러 문항을 잘 골라내지 않았더라고요. 요게 언젠 줄 아세요, 혹시? 요게 그 코로나 원년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영어는 이때 이례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쉽게 나왔어요, 이때. 예, 그래서 보시면, 오답률이 70%가 넘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이거 아예 빼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할게요. 아니면 굳이 여기서 메시지를 끌어낸다면 동등하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떤 동등한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제를 했을 때 얘는 왜 다 빠졌냐 다 살아남았냐 라는 거에서 굳이 메시지를 막 쥐어짜내 보면 여긴 다 오답률 70%가 넘죠. 심지어 80%가 넘기도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00% 추론 빈칸 추론이었어요. 좀 심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글 속에 어디에도 단서가 없어요. 자, 그 완전 머릿속에밖에 없어요 단서가. 예, 막막한 문제 였었고요. 이 80% 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영어는 주관식 문제가 없잖아요. 다 오지선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 찍었단 얘기예요. 전 국민이 그 마저도 뭐 풀고 맞춘 게 아니고 찍어서 맞췄단 얘기죠. 예, 그렇잖아요. 오지선다인데 80%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답이 상식적으로. 자. 상대평가 때도 그랬던 적은 별로 없어요. 아무튼 요새 문제는 만큼은 어쨌든 간에 뭐 코로나 원년이고 뭐 간에 70%가 넘는 오답률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 그 정도는 뭐 빈칸 유형이건 나발이건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답률이 70%만 안 넘으면 뭐 70%에 근접한다 하더라도 69%고 뭐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70% 이하는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이게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자,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뭐 씌워서 뺐다고 치고, 아, 이거는 어법, 어휘, 그, 준킬러 유형이니까 살아남았다고 치고, 이건 뭐죠? 이거. 이건 뭘까요? 한번, 자, 오늘 두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얘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 오답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얘보다 높아. 예. 근데 얘는, 이런 애들은, 자, 이게 통으로 비교할게요. 지금 얘보다 높은 애가 너무 제가 쫀쫀하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9월 모평을 안본 상태라 어떠한 지금, 근거도 없어요, 지금. 오로지고 그 교육부 2월 26일 발표, 그리고 여섯 문항 적시한 거, 예시한 거, 그걸 기준으로 그냥 뇌피셜을 최대한 짜내는 중이에요, 지금요. 좀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자, 그래도 뭐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일단 버리고요. 여기서 다70% 넘으니까 오답률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 추론 문제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이거. 어휴, 이거. 78이니까 거의 80이죠? 76. 그리고 75. 예? 73. 74. 뭐 이렇게 이런데 얘는 오답률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퍼런거시냐 이거지. 어떻게 살아남았냐 얘는. 그냥 누락이냐. 그러지 않았겠죠. 이거 뭐 딸랑 12문제에서 6개 추리는데 뭐 그냥 랜덤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랜덤으로 하지 않았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것조차 다 랜덤이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엉터리 아니겠죠. 대한민국 교육부가. 예. 자, 그래서 최대한 이걸 존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어떻게 해서 여섯 문항을 살아남았는지. 살아남은 여섯 문항을 지금 계속 지금 추적, 뭐랄까요? 분석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안쓰러울 정도로. 자,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근거가 미약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나온 근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딸랑 6개. 그러면 나머지 6개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해서 얘는 뭐냐 이거죠, 얘는 지금. 그걸 이제 제가 또 문제 하나 놓고 또 분석을 또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분석력이 좋은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업 오래 가르쳐가지고 제 머릿속에 모든 기출 문제가 심지어 교육청 기출 문제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 특히 최근 건더 아주 확실하게 들어있죠. 절대평가 이후 거는 계속 강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육부가 제시한 워딩 있잖아요. 뭐 과도한 추론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답의 단서 부족하고 이런 거. 그런 게 다, 그런 거에서 전부 자유로운 문제더라고요, 이게. 오답률은 되게 높았지만. 그리고 전통적인 빈칸 유형이었지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걸 뭐 지금 강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취지에 맞춰 설명만 해드릴게요, 설명만. 이겁니다. 일단 답이 2번이었거든요? 답의 근거가,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이 답의 근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그래서 답의 근거를 딱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답으로 가서 꽂히는 패러프레이즈였는데요. 심지어는, 프리시저는 그대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살짝 패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즈는 말을 바꾼다는 거죠. 같은 뜻이지만, 표현을 바꾼다는 거예요. 요거는 디터미너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쉬운 단어, 설튼티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패러프레이즈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게, 그냥 단순히 동의어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멋있는 패러프레이즈였어요. 이제 보통 아주 흔히 출제되는 이 하나의 수법입니다. 이런 곳에 빈칸을 뚫는다 이거예요. 원문을 쭉 보다가 뭐 구글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평가를 출제할 때 아, 이걸 빈칸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이거 너무 쉽고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진정한 패러프레이즈인데 자, 보시면 답의 근거는 일단은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걸 보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언매스킹하고 퀘스처닝이 같은 말이거든요. 매스크를 확 벗기는 거니까. 이거 퀘스처닝은 이의를 제기하는 거, 의심하는 거니까 같은 말이죠. 의심하면서 매스크를 확 벗기는 거, 너 누구야? 가면을 벗기는 거죠. 그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그 다음에 이걸 시그널이라고 하죠, 이럴 때.
그다음에 저한테 강의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죄송하고요. 다시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아주 약간은 좀 강의의 성격을 지금 잠깐 띌게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요게 이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 가장 알맹이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보시면요. 요게 이제 어떤 같은 말이고 요걸 근거로 여기에 들어갈 말이 이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1, 2, 3, 4번 보면 일단 이런 공부가 평소에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건 살아남았으니까. 이전의 착각이죠. 예. 뭐에 대한? 뭐 이것에 어떤 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하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이전에. 그, 이거는 되게 쉬운데, 자, 이게 과연 인식이 되느냐 이거죠. 수험생들한테.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맞추는 거예요. 보시면, 이전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미, already. 요 패러프레이즈는 좀 쉬워요. illusion, 착각. 이 단어는 다 알잖아요, 학생들이. 그죠?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seemingly. 겉보기에, 외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 해석하면 뭐죠? 이까지건 뭐 논리도 아닌데, 겉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속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을 좀 꽈놨지만, 패러프레이즈, 소위 패러프레이즈가 좀 심한 듯이 보이지만 수능은 늘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을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 같고 이게 같으니까 이걸 근거로 풀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이게 아주 패러프레이즈가 잘 돼 있는 이 부분을 딱 포착을 해서 빈칸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적절한 오답 그 네 개를 예. 네 개 중에 두 개는 정반대로 몰고 가고 두 개는 그냥 개소리, 헛소리, 전 댕댕이 소리라고 그것도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살아남았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즉 패러프레이즈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게 답의 근거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교육부 워딩이 답의 근거 부족하고 논리적 단서 부족하면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논리적 단서가 확실하고 답이 여기 있잖아요. 100% 추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답률 83% 나왔던 작년 빈칸 추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아시겠죠? 너무 어려운 요건 부분이었나요? 뭐 그러면 일단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결론을 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도대체 뭐냐?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거는 근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었고요. 이거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거에 대한 언론 보도. 이건 제가 정리한 거고. 그 교육부 워딩을. 이거는 그 여섯 문제인데, 여섯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여섯 문제. 그 네 번의 대상 시험에서 어떻게 얘네들은 오답률에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해드린 거고, 가장 이채로웠던 이 부분. 요거. 요건 전통적인 빈칸 유형인데도,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데도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게 이거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냐. 패러프레이즈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고. 예. 일단 약간의 기본적인 어휘력을 필요로 하죠. unmask하고, unmasking하고, question이 같은 말이라고 일단 알아야 되겠고. 이걸 뭐 마스크를 안 쓰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못 푸는 거죠, 이거는. 이 언어로 시작하는 그 동사는 되게 중요하죠. 언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안 중요한데 그건 important의 반대말이 unimportant 안 중요한인데 unmask라는 동 mask라는 동사 앞에 언을 붙인 거 이건 중요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묶다 bind 앞에 언 붙이면 unbind 강의를 할 생각은 없는데 이 단어 이런 단어가 이제 어떤 출제 기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bind가 묶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묶다가 아니죠? 그 전 단계로 돌리는 거거든. 언박싱 한다고 하잖아요. 언박싱,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박스를 하기 전 단계로 하는 게 언박스잖아요. 그래서, 언박싱, 택배 물건 언박싱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사 앞에 언을 붙이면, 안 묶다가 아니라, 묶여 있는 거를 푸는 거죠. 그죠? 예. 네. unfold 하면은, 야, 강의가 하고 싶어지지? 자. 안 접다가 아니라 접혀 있는 것을 펼치다가 되는 거고, 요거는 마스크를 쓰다가 아니라 마스크를 그러니까 쓴 것을 쓰기 전 상태로 벗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걸 갖다가 밝혀
드러내겠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문맥상 이 퀘스천이 또 그래요. 이게 퀘스천이 이해를 제기하다, 의심하다는 뜻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래야 답에 들어갈 것이 아, 이 부분이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비어스 일루전이 이전의 착각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미가 이전이고, 그다음에 착각이 바로 요 겉보기에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건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킬러 문제다,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었다, 어휘가 어렵다 이런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리고 답의 근거가 부족하다, 논리적 무슨 뭐 그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아까 교육부가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예시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워딩했던 것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오답률이 높아서 살려주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출제하겠다는 아주 어떤 전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너무 흥분했네 제가. 왜 이러죠 갑자기. 자, 네, 자 넘어갈게요. 네. 정리하겠다는 거죠. 정리하겠다고 아까 그려놓고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아주 고심 끝에 나름 일곱 개로, 예, 딱. 너무 많은가요? 예, 하여튼 다 이미 했던 말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일곱 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두 개를 보면은 낮아진다. 요 두 개를 나머지 다섯 개를 보면 높아진다인데, 이건 낮아진다, 높아진다인데, 뭐, 쉬워지는 것보다 어려워지는 게 많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냥 이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게요.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라든가 교육부 말하는 워딩 그대로 어휘나 구문이 너무 까다롭다. 이것은 피하자 그랬으니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고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소폭 이제 하향 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그 킬러 유형, 그러니까 빈칸 네 문제. 거기다 또 하미추론이 한 문제 붙어요. 이제 그 총 빈칸이 다섯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하미추론 21번도 빈칸하고 똑같이 푸는 거니까. 어쨌든 순서 두 문제, 삽입 두 문제 엄청나죠. 이걸 이제 소위 빈순삽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킬러 유형들인데 이것의 힘을 좀 빼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비해서는 오답률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자꾸만 논리적 단서, 답의 근거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좋아. 논리적 단서, 글 전체 응집성, 일관성, 연속성, 연관성을 해치지, 그러니까 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 아, 정말 빼박이라고 그러죠. 정말 빼도박도 못하게, 해주는 그런 연결사, 예? 뭐 for example 주장과 예시, 예? 뭐 similarly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예, 또는 뭐 in addition 뭐 게다가뿐만 아니라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제는 그대로 같으면서 소재가 이제 바뀌는, 예, 이런 것 연결사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대조의 연결사, in contrast 이런 거를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글감을 뽑아서 내시겠죠. 그 지시사, 뭐 this plus 명사, this plus 복수명사 이런 것들 어차피 그동안 흔히 단서가 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대명사 이런 거와 대표적인 이 논리적 단서 세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 활용을 더욱 좀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쓰여져 있는 애초에 그런 머티리얼을 가져다가 출제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출제하다가 부족하다고 보이면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삽입시켜서라도 그렇게 변형시켜서라도 원문을 그렇게 출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4번이 이게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 좀 전에 아까 그 이례적인 이채로운 그 왜 전통적인 그 킬러 유형이면서 오답률이 높은데 살아남은 그 있었잖아요. 예, 네, 그 뭡니까? 그 프리비어스 일루전 나왔던 그거 방금 했던 거 여기서 봤듯이 가장 중요한 제 생각에는 이 수능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수업은 패러프레이즈 훈련과 그리고 컨트라스트 훈련 이걸 알아보는 훈련. 그러니까 모든 기출 문제 분석을 할 때 뭐 도표 이런 건 빼고 그러면 어차피 분석의 가치도 없잖아요, 그죠?
뭐 주제 제 준킬러 그동안의 준킬러 유형이라고 했던 뭐 주제 제목 유지 그리고 그 어법 판문점만 빼고 나머지 모든 유형 예, 뭐 빈칸 수사 삽입 요약문까지 다 이런 것들은 항상 그냥 읽고 맞으면 됐고 뭐 틀리면은 그냥 답만 보고 그냥 한번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그냥 해석만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패러프레이즈가 됐으며 그 양대 보통 이양대립이라고 하는데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이 각각 어떻게 패러프레이즈가 됐으며 어떻게 컨트레스트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패러프레이즈와 컨트레스트를 분석을 어차피 저는 수업 시간에 늘 시켜왔습니다. 제 수업은 패러프레이즈와 컨트레스트만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글의 연속성, 연관성, 그리고 응집성, 유기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진짜 독해죠. 목적이 이끄는 독해죠. Purpose Driven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저는 수업 시간에 형광펜 두 개를 꼭 갖고 오라고 합니다. 애들한테 두 종류, 같은 색깔 두개 말고. 그래서 노란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분홍색은 분홍색끼리 쳐가지고 대조시키는, 한눈에 들어오게. 이걸 갖다가 텍스트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뭐 잠깐만요. 다 이제 끝났는데 예, 한 10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그 활용이 증가되지 않겠는가. 당연히도. 그리고 이건 어차피 중요했어. 그동안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영원히 수능이 출제되는 그날까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소위 준킬러 유형 이거 두개 묶어서 주제 제목 이거야. 어법 그리고 어휘 5개 합쳐서 15점이나 된다는 것도 그죠? 그동안 준킬러 유형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이것이 얘네가 살짝 약화되면서 얘네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강화되지 않을까 당연한 이건 아마 누구나 예상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7번인데요. 예, 이건 객관식의 최대한 묘미를 살려서 객관식은 일단 주관식보다는 쉽잖아요. 그렇지만 또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예요? 미국인들도 막 수능 보면 틀리 그 자기 나라 말인데 미국인들 영국인들도 수능 보면 막 틀려가지고 1등급도 안 나오고 심지어 2등급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신 적이 많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애들이 국어 영역 다 맞추는 거다 맞추지 못하듯이 1등급 맞는 애는 4%밖에 안 되듯이. 자, 뭐 어차피 상대평가에서는 어떻게 내든 1등급은 4%밖에 안 되지만 아무튼 자 오답의 매력도를 그러니까 답을 제외한 나머지 오답 4개 있잖아요. 그죠? 4개 중에 다, 4개를 다 매력적으로 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하나만 아주 그냥 맘먹고 그 매력적으로 내면 그냥 오답률은 뭐 수직 상승해버리거든요. 그거를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평가원은. 지난 30년간 수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답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별력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4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4번마저도 뭐저 혼자 예측하는 건 아닐 거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적용시켜서 수업을 더욱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 수업을 일단 계속 1년 연중 그 수능 계속반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3개의 반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신 때는 좀 빠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빠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내용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차별로 끊어져요. 회차별로 모의고사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회씩 저기 미리 주고 그걸 풀어오면 이제 또 단어도 또 200개씩 주고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개학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재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데. 수업을 듣다가 내신 때 잠깐씩 빠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연결된 수업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툭툭 끊어집니다. 그냥 한 번의 수업이 완결성이 있는 수업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순서 합의문 물론이고, 소위 준킬러 유형, 어법어휘 순서, 요약문, 그리고, 주제 제목까지 이런 거 이렇게 총망라하면서 각 유형별, 최적의 해법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패러프레이즈 분석 그리고 컨트라스트 분석을 형광펜 두 개를 가지고 하는 텍스트 매핑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의 이제 아주 특장점인데요. 텍스트 매핑 좀 이따 잠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능 1등급에 아주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뭐
화재 폭탄 이런 거 던지지 않고요. 딱 알맞게 예습용으로 한 해 풀어오고 단어에 어차피 200개씩 이렇게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2학기 개강하면서 쓰는 게 꼭 필요한 3,000개의 단어 수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2,600개가 그 단어고요. 나머지 400개는 수거 해가지고 요거를 단어 수거 골고루 배합해가지고 이제 매 시간 200개씩 줍니다. 예, 단어 160개, 뭐 수거 4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다음 시간에 또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성적 한 해 예습용으로 풀어오는 1회분 모의고사와 듣기 빼고 그 다음에 단어 성적 오자마자 단어 시험 치거든요. 그 두 개의 성적은 바로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자 그렇게 이제 또 개인 첨삭지가 있어요. 구문 첨삭지 왜냐하면 저는 주로 숲을 보는 텍스트 맵핑 좀 매크로한 수업이지만은 또 마이크로한 어떤 특정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죠? 모든 문장을 다 촘촘하게 다 해석하는 건 아니고 빨리 읽고 빨리 읽고 이렇게 시간, 이 텍스트 매핑으로 이제 쭉 이렇게 신축성 있는 수업을 하고 신축성 있는 독해를 하지만 사실은 관건이든 어떤 아주 핵심 문장은 주제문이라든지 빈칸, 인접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분 독해가 돼야 되거든요. 구분 독해를 또 중간중간 수업도 하지만은 이거 갖다 이제 네 문장씩 구문 첨삭지를 주고서 제가 1대1로 서면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주 오면은 그 네 문장밖에 안 되니까 학생들은 부담이 없어요. 저는 이제 부담이 많이 되죠. 그걸 일일이 다 모든 학생들 걸 조교 안 쓰고 조교 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해악이 될 수가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아무거나 시비 걸어가지고 저는 제가 직접 예전에 학생들이 몇천 명 됐을 때는 제가 꿈도 못 꾸던 이거는 짓인데요. 지금은 이거 해보니까 또 힘은 들지만 재미는 있더라고요. 또 피드백이 되고 애들의 어떤 그 상태를 이렇게 알게 되고 하여튼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데 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샘플입니다. 이런 걸 네 문장씩 주고 단어까지 달아서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나름 해석을 해오면 제가 빨간 펜, 파란 펜으로 해서 첨삭을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 자꾸 제가 자랑하는 텍스트 매핑 하는데 그게 뭐냐. 잠깐만, 이거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더더욱 이게 더 중요해질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질문 전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읽을 건 정확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라도. 근데, 그게 파악이 됐으면 바로 답으로 가는. 예. 그런 아주 수능에 최적화된 수업이 필요하고 그런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지금 세 번 말씀드렸지만 패러프레이즈의 원리 그리고 그것의 파악 그 다음에 컨트레스트의 원리 또 그 파악 수능은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패러프레이즈 바꿔쓰기 그리고 컨트레스트 대조 이 두 개 싸움이라고 계속 그 두 개에서 허가핀이 두 개 필요합니다. 네, 첫 시간부터 그래서 이제 뭐 보시다시피 뭐 don't like하고 feel threatened가 뭐 사실상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수업이 되겠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두 개의 개념에,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그리고 분홍색은 분홍색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걸 텍스트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 수업을 합니다. 이 수업을. 네. 이 수업이 제 수업의 근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여기에 어떤 수능에, 수능 1등급의 필요 조건은 일단 단어와 구문이죠. 근데 그것은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간으로 하면서 또 개인별 첨삭으로 구문 독해를 보강을 하고 그리고 단어 시험 계속 보면서 어휘력을 보강을 하고 해서 완벽한 그런 아주 최소 시간 투자로 가성비 높은 수능 1등급 최단 기간 내에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잠깐 홍보를 해주셨지만 70점대에서 98점으로 한 6개월 안에 아주 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하는 수요일 저녁 7시 반 7시가 있고요. 토요일 오전 9시가 있고요. 각각 3시간씩입니다. 중간에 2번 10분씩 쉬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전 그리고 일요일 또 오전 이렇게 세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당장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탁탁탁 개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이제 또 배부가 되는 이때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1회차부터 그게 이제 3개월 정확히 말하면 3개월 반치 그래서 3,000개 예, 그거 갖다가 스타트를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첨삭지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 때는 빠졌다가 다시 나와도 아무런 타격이 없고, 그때 내신 때 빠질 미리 얘기만 해주면 제가 자 다음번 과제는 또 출석하기 전에 줘서 단어 외우는 거 하고, 그 수업에 참석해서 예습 겸 과제니까 그 일회분 풀어보는 것은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또다 개인별로 합니다. 예,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고1, 고2 대상으로 하는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 시간 되는데 선택하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하니까,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경험과, 또 지금도 저는 강의 준비를, 3시간짜리 강의 준비를 한 10시간 정도로 해요, 항상. 예, 그 이상도 하고. 그래서, 첨삭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아무튼, 또 강의 준비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는 편이고,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덕업일치라고 하더라고요. 덕업일치. 덕질과 일의 직업의 일치. 저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서 하는데, 이게 또제또 직업이기도 하니까 되게 저는 해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즐겁게 저는 수업을 이렇게 이끄는 편이고요. 아무튼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